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복지과장 심윤식입니다. 먼저 항상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시민께 감사드립니다. 시흥시 장애인 정책의 비전은 책임 있는 사회에서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여기서 책임 있는 사회란 장애를 장애인 스스로의 책임으로만 보지 않고 시 정부와 시민이 함께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시흥시는 이런 비전 아래 장애인이 책임 있는 사회에서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불편함을 함께 나누는 공동 책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먼저 장애인의 홀로서기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장애인 체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총 9개소로 시지경 2개소, 비영리 민간기관 7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근로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을 통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 153명의 발달장애인이 일과 직업재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타 시군과 비교해 많이 확대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시설 수요가 높고 시설이 없는 일부 지역도 있어서 확대 설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사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장애인 주간활동 등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흥시는 올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했으며 권역별 거점기관을 선정해 기초문해, 직업훈련, 인문교양 등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하여 스스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험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봅니다. 장애인이 최대 2년 동안 체험에 거주하며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사회활동에 필요한 경험과 실습을 하고 실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체험을 통해 12명이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의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 장애인들이 체험을 통해 자립을 시도했다면 올해는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학습형 체험을 시범 운영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체험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인 독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시흥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장애인 체험,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와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해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외된 장애인 가족을 위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맞춤형 도우미가 부모를 대신해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